최근 구독자 60만이 넘는 명상 유튜버가 성추행으로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배 절수련과 명상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공유하며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 기사를 접한 많은 분들은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사회 규범 내에서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며 살고 있는데 어찌 수행한다는 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까 의아해할 것입니다. 저 또한 예전부터 명상이나 깨달음, 초월의식에 관심을 두고 수행하는 분들 중 강한 성적 충동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의 내면 의식을 리딩해보면 전생에 스님이나 수행자로 살면서 육체의 욕망을 누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 욕망을 모두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마음 깊은 곳에 눌러 억제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한 이들은 환생으로 육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억압된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그 압력에 의해 통제가 힘든 상태로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그와는 반대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인 걸림없는 욕망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은 본래 너와 나라는 분별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이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곤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의식은 평범한 도덕과 윤리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인간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결코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고뇌에서 자유로워지고자 마음 공부를 한다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념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우주에서 지구에 잠시 머물고 있는 영혼들은 인간 육체 형태로 주어진 생명 활동을 통해 물질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육체적 감각을 통해 체험을 하도록 몸의 기능들을 부여했으며 그중 식욕, 수면욕, 성욕 등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한 개인의 체험적 진화와 더불어 인류 전체의 진화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들이며 따라서 육체는 뛰어넘어야 할 한계가 아니라 체험의 도구이며 영적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영혼이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즉, 인간은 육체의 기능과 감각으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와 세상을 주관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 체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성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죽음을 통해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 육체에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 건강한 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적 욕구는 부모 체험을 하며 인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주어진 육체의 기능이며 이것 또한 신이 주신 생명 원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육체를 통해 물질 차원을 경험하기 위해 지구에 왔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 초월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을 괴롭히는 부정적 생각과 미움, 편견, 질투, 선입견, 두려움과 같은 마음들을 신의 제단 앞에 내려놓고 신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내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내적 상태에서만이 신은 당신의 지성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전해줄 수 있고 그때 당신이 원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긍정의 마음과 건강한 육체 속에서 신성과의 조율을 통해 신의 생각과 마음을 현실의 체험 속에서 배울 때 얻어집니다.